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사고차는 다시는 상차 안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곳은 이제 지역에 있는 대규모 공업사죠.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미리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부를 떴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저는 작업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다짐을 받고 밑에 이제 하부를 살피고 있죠.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 이제 밑에 뭔가 받쳐져 있어요. 그거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자, 지게차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고 난 상태 이런 걸 이제 화물차 하시는 분이 다 사진을 찍고 있죠. 이런 경우 이제 레카차로 찍기 힘들기 때문에 어차피 지게차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 하부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도어 스텝이나 이런 게 다른 액세서리가 부착되지 않은 한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SUV나 승합차 같은 경우는 지게차로 뜰 때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밑에 살피고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저 신호해주는 대로 제가 들어가고 있죠. 제 독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험한 대낮이고 4차선 대로기 때문에 작업하기는 좋습니다. 다만 이제 달려오는 차들이 굉장히 속도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차할 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 항상 신호수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엄청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살짝 들면은 저 양쪽에 있는 그 받침 바퀴, 대차 바퀴를 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지게팔을 벌려서 안전하게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하면은 크게 문제가 없죠. 지시하는 대로 일단 빼고 나면은 잠깐 이제 차를 다시 내려놓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공업사에서 운반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이제 작업을 해도 되죠. 이분들이 다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데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제가 지게차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지게차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 특히나 긴박한 상황에서 작업하게 되면은 또 다른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 지난번 같은 황당한 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제 안전이 보장받고 또 책임을 면책을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만 작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곳처럼, 이곳은 이제 좀 큰 공업사거든요. 신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작업하라는 곳, 지게차 뜨라는 곳만 뜨고 작업을 하면 되죠. 아,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죠.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신호가 바뀌면 차들이 굉장히 세게 달려옵니다. 앞에 신호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요. 긴장을 바짝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제 윙바디에 얹어만 놓으면 작업은 끝이에요. 간단한 작업이지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 경험을 해봤죠. 자, 이제 얹어놓고 내려놓으면은 작업이 끝이죠. 자, 이렇게 보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사고차 들었다가 크게 한번 대인 이후로는 이제 이런 작업조차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대비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간단한 작업이죠. 그럼 뭐 이런 작업하고 돈을 뭐 7만 원을 받니 8만 원을 받니 그러지만 다 어떤 리스크를 다 안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비싼 요금이 아니죠. 자, 이제 하참 안 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상차를 해드렸습니다. 차를 내려놓고 후진을 하는데도 뒤에 차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이제 이런 경우 주로 이제 화물차 그 사장님들이 미리 지게차 요금을 주고 대납을 미리 하고 가는 거죠. 선납.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실어드렸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